생각보다 늦어지는군. 무슨 일이시죠? 황금 들판으로 목책을 보수하러 간 병사가 돌아오질 않네. 괜찮다면 가서 확인해 주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잘 왔네. 그래, 아스달 병사는 찾았나?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다라부르께서도 무심하시지. 그 병사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청년일세. 군장에게 간청해 고향을 지키겠다는 이곳에 남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싶네. 시간이 괜찮다면 망가진 다라부르 재단을 좀 보수해 주겠나? 알겠습니다. 역시 무슨 일이시죠? 숲을 개간하지 않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도록 타곤 왕께서 대족 경물사를 보내주셨다네. 청동 농기구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는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하, 고맙네. 경작지로 가서 해족 경물사 해경수를 만나보게. 이거 참. 용병? 여긴 무슨 일로 오신 건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아, 농기구는 거의 다 완성됐네. 자네가 그 일을 좀 도와주면 어떨까 싶네. 뭘 도와드릴까요? 늑대 가죽을 좀 구해다 주면 되네. 알겠습니다.
오, 가죽을 모두 구해왔군. 고맙네. 농기구 제작은 무사히 끝났지. 알겠습니다. 우와, 이게 그 청동 농기구란 말인가? 다들 와서 이것 좀 봐봐. 청동으로 된 농기구라니? 이제 누가 곰만 좀 어떻게 해주면 될 텐데. 곰이 경작지까지 내려오니 농기구가 있어도 쓸 수가 있나?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 그래 줄 수 있겠나?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정말인가? 자넨 우리 은인이야. 이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 이제 돌아가자. 이제 걱정이 없군. 농기구는 완성이 됐던가?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아, 그래. 수고했네. 총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허, 진정하고 말하게. 무슨 일인데 일어나? 그놈, 그 흉폭한 곰! 잿빛 발톱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뭐시? 잿빛 발톱이? 은빛 벌판의 말인가? 아, 그렇다니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큰일이군. 자네, 자네가 좀 가서 확인해주겠나? 알겠습니다.
이대로는... 괜찮으세요? 제비 발톱... 그 곰이... 이런... 이건... 알려주자. 그래, 어떻던가? 사람들은 모두 무사하고? 안 좋은 소식입니다. 뭐? 정말인가? 이런, 또 이런 일이 대체 왜? 뭔가 알고 계신가요? 알다 마다. 최근 아스 농경지에 출몰하고 있는 흉폭한 곰이라네. 어쨌거나 이대로는 농부들이 위험하니 잿빛 발톱 도와를 부탁하고 싶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은빛 벌판에 있는 오사리를 찾아가보게. 과거 잿빛 발톱 도발에 참여했던 사냥꾼이지. 알겠습니다. 이런, 설마... 슝! 부탁을 받고 온 용병입니다. 무엇이? 잿빛 발톱이 다시 나타났나? 이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 그렇다면 내 사냥꾼으로서의 자질을 증명해봐라. 알겠습니다. 재단 재건을 도와주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광석과 목재를 구해 재건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재건을 마치셨군요. 이제 달아부릅게 올릴 요리만 준비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이 담긴 요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건 아직일까요?
부탁드린 건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사 준비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가봐야 하는데. 진정해 오빠. 일단 저기 경비병에게 상황을 물어보자. 무슨 일이죠? 홍수가 나서 다리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럼 못 지나가잖아요. 언제 고치는데요? 전 모르죠. 저쪽에 있는 수리 책임자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책임자에게 수리 상황을 물어봐야겠어. 서두르자. 저 수리 책임자시죠? 다리를 고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글쎄, 꽤 걸릴 텐데. 네? 우린 당장 하담 숲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은요? 길이 여기뿐이라 소용없네. 네, 맞아요. 오, 마침 잘 됐군. 일손 좀 거들어주면 더 빨리 끝날 것세. 저기 재료관리자가 보여. 서두르자. 지 얘기를 대체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무슨 일이시죠? 있지, 인부들이 아직 안 왔어. 새녘 쪽 정착지는 멀지도 않잖아. 알겠습니다.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가서 알아보자. 걱정되는군. 너무하는군. 쉬운 일이 없군. 들짐승이야, 처치하자. 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늦지 않아 다행이네요. 죄송하지만 약... 알겠습니다. 아스 농경지 곳곳에 약... 오, 약초를 구해오... 조심히 가세요. 재료관리사에게 돌아가자. 빨리 치료한 후 재료를 갖고 떠날게요.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저... 네, 맞아요. 그래, 매우 흉폭한 녀석이니 단단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예전 잿빛 발톱이 머물던 곳이야. 이주변인 것 같아. 해결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인가? 대단하군.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무래도 이상해. 사실 잿빛 발톱은 오래전에 다른 영역의 털을 잡았거든. 뭔가 알고 계신가요? 언제 시간이 나면 자네가 한번 조사를 해주게. 그래도 잿빛 발톱이 사라졌으니 한동안은 문제 없을 거야. 감사합니다. 상황을 알려주자. 준비된다. 무사히 돌아왔군. 잿빛 발톱은 어찌됐나?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마을을 구한 거야. 부서진 농기구는 해경술이 고치고 있네. 독촉하기도 좀 못해서 그런데 자네가 한번 가봐주겠나? 알겠습니다. 오, 그럼 부탁하네. 안녕하세요. 잘 되는 정도가 아니지. 일명 청동괭이 수레. 멋지지 않나? 수레에 휘어진 괭이를 붙이는 거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있지. 멧돼지 이빨을 좀 구해주게. 수레에 달아서 괭이를 보조하는 데 쓸 거야.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것 가져왔습니다. 좋았어. 설계도를 완성하고 수레도 구했지. 남은 건 휘어진 괭이를 고정할 거치대야. 알겠습니다. 옆에 있는 작업대를 이용하면 돼. 거치대를 수레에 붙이시고 거의 다 됐네. 이제 거치대에 괭이를 고정할 밧줄만 있으면 되겠어. 볕짚을 모아주게. 알겠습니다. 집 뒤에 수확하고 모아둔 볕짚이 있으니 그걸로 밧줄을 만드시게. 이제 그 밧줄로 괭이를 거치대에 고정시키게. 됐어. 이거라면 혼자서 10명 몫을 수확할 수 있겠어. 용병은 그만두고 경물사 일을 해보는 게 어떤가? 감사합니다. 상황을 알려주자.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오, 해경술이 전에 말하던 그걸 만들었나 보군. 잘 됐네. 곡식 수확량이 크게 늘겠어. 우리 정착지에 큰 도움이 됐네. 언제든 놀러 오게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맞네. 우리 본 적 있지? 어? 저기 언덕에 있는 술집 보이지? 한번 가봐. 슉! 장납 안 한 놈은 여전히 있냐? 손 봐줘.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뭐? 용병? 무슨 헛소리야. 뭐 잘했다. 가진 거 있으면 전부 내놔. 떼사리촌에선 우리가 법이다. 뭐해? 돈 되는 건 모두 털어. 정말 다 때려. 기고산 패거리도 별거 없네. 말해. 강한다고 강하고 똑똑한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지.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어이 용병, 이리로 와봐. 당신 뭐 없어지지 않았어? 이런. 여기 사람들 행색 봤지? 공짜는 없어.
야,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고기야.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집에 갔겠지. 여진은 바토족 무녀 사남파의 손녀니까 무녀의 집을 찾으면 되겠지. 어디로 가면 되죠?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마당 있는 집이 하나 보일 거야. 용병? 이 녀석 아까 전에 잘도 못 들어가고 있어. 해쳐버려! 여진이가 또 외지인의 물건을 훔친 모양이군요. 할미인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쎄요, 어디로 가버린 건지. 가서 알아보자. 서두르자. 이 주변인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필요한 거라도 있나? 용병? 무슨 일이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보기만 했겠어? 이 용병패를 장물아비 도아에게 팔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야. 이런. 뭐라는 거야? 값을 치렀으니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그냥은 안 돼. 돈을 더 얹어준다면 생각해보지. 내가 말했다곤 하지 마. 저 위에 있는 주막 보이나? 어머, 용병? 무슨 일일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또 한 건 했구먼. 음식을 싹 쓸어서 광장으로 갔는데. 맛있겠다. 여진 누나 덕분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겠어. 혹시... 어? 그건 왜요? 여진 누나 괴롭히지 마. 맨날 먹을 거 주는 좋은 사람이야. 아니, 잠깐 진정해. 아, 친구구나. 여진 누나는 집에 갔어요. 야, 왜 말해. 그걸 믿어? 뭐야, 용병. 정말 굶질기네. 여진아, 여진아. 용병, 염치없지만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뭘 도와드릴까요? 보다시피 무녀님께서 몸이 많이 안 좋으셔. 약바치에게 가서 약이 될 만한 걸 좀 가져다 주겠어? 약바치 집은 떼사리촌 입구 근처에 있어. 뭐 필요한 약이라도 있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단파님,
에휴, 더 안 좋아지신 모양이군. 얼침을 맞으면 호전되실 테니 구해서 가져다 드려. 어떻게 된 일이죠? 네가 약을 가지러 간 사이에 기고산 패거리가 들이닥쳤어. 모녀님은 끝까지 말하지 않았지. 할머니는 한평생 미아제를 위해 사셨어. 당장 재단을 복구해야 해. 엉망인 곳에서 울림산 일을 할 순 없어. 내가 재단을 복구할 테니 자네가 여진을 좀 위로해 주게. 용병, 기고산 놈들을 이대로 둬선 안 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거야. 기고산 일당을 해치워줘. 부탁할게. 공짜는 아니야. 용병 패를 찾아줄게. 알겠어. 고마워. 부탁할게. 놈들은 광장에 자주 나타나니까 그리로 가봐.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군요. 끝장을 내버렸다던데? 네, 맞아요. 어, 그럼 하담숲 다리로 가다 보면 나오는 갈림길 끝으로 가보세요. 감사합니다. 내사리촌의 모든 주민이 그자에게 갈취당했어요. 기고산 그자를 반드시 잡아주세요.
이건... 무사히 돌아왔구나. 다행이다. 기고산과 그 패거리는? 임무는 완수했어. 정말 고마워. 여기 네 용병패야. 돌려줄게. 덕분에 떼사리촌은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나도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무녀가 되기 위해 노력할게. 그래. 나도 행운을 빌게 해줘. 사냥의 신 미아즈께 비노니 너의 칼끝이 적의 심장을 빗나가지 않기를. 재단이 너무 오래돼 생각보다 많이 망가졌네. 알겠습니다.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수고했어.
이제 올림산이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해주면 돼. 소박한 음식이면 돼. 수고했어. 네, 준비됐어요. 이제 여진이만 오면 돼. 준비됐어? 사냥의 길을 인도하는 미아제시여, 사난파를 거두어 그 곁에 자리하게 하시옵소서. 고마워. 덕분에 울림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야. 재료는 어디 가고? 왜 빈손이야? 부탁하신 건 해결했습니다. 곧 돌아온다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지? 저분 벌목 관리자이신 것 같아. 저기로 가자. 용병들이 웬일이야? 일을 도와주러 온 건가? 네, 맞아요. 요새 들짐승들이 너무 많아서 벌목이 어려워. 우리가 안전하게 벌목할 수 있게 들짐승 좀 처리해줘.
이정도님께서 상황을 알려주자. 했어요. 이제 안심하셔도 돼요. 어허, 벌써? 고마워. 이제 마음이 놓이네. 관리자분들을 모두 도와드리고 왔어요. 오, 수고했네. 덕분에 마무리만 하면 되겠어. 곧 하담숲에 갈 수 있을 걸세. 임무는 완수했어. 아
다리는 모두 고쳐졌는데 어디로 가시... 하담 숲으로 갈 거예요. 요즘 하담 심... 하담숲은 대흑벽과 아스타를 잇는 요충 좀 북적거릴 줄 알아. 하룬 노예 상담부터 찾자. 아, 들려? 어디서 사람 신음 소리가 들리는데? 이 표식 크게 다친 것 같은데. 야! 죽었어. 대체 뭔가 의심스러워.